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로 접근하더니 담배를 두 보루 사갑니다. 1분 뒤 돌아온 남성, 담배를 한 보루 더 구매한 뒤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또다시 돌아와 담배를 사려는 순간 옆에 있던 손님이 카드를 낚아챈 뒤 본인 카드인지 묻자 벼랑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편의점 문 밖까지 이어진 격렬한 육탄전. 8분 만에 남성을 제압한 손님은 18년 동안 형사생활을 이어온 대전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였습니다. 잠시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른 김경위는 담배를 반복해서 보루째 사가는 모습을 보고 형사의 촉이 발동했습니다.